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심으뜸 선생님 인바디는 어떻게 되세요? 인바디 좀 공개해주세요. 인바디 궁금해요.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인바디를 드디어 최초로 공개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센터랑 필라테스 스튜디오랑 두 가지 종류의 인바디 측정기가 있어요. 이 인바디는 이 가장 대표적인 체성분 분석기 회사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바디 인바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측정하는 거는 체성분 분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종류로 측정을 5분의 차이를 두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어요. 먼저 이제 이 720으로 했었는데 체중이 52.8kg, 근육량은 24.6kg, 체지방량은 8.0kg, 그래서 체지방률이 15.2%가 나왔네요. 그 다음 곧바로 잰 거에서는 근육량이 25.1kg고요. 아까보다 0.5kg가 오르게 나왔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7.3kg, 0.7kg가 더 적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률이 더 내려가서 13.8%가 나왔네요. 제 경우에는 항상성이 52kg에서 있는 상황에서 근육량이 항상 24kg에서 25kg 사이고요. 체지방량이 7kg에서 8kg 사이예요. 그 다음에 체지방률은 13에서 16% 안으로 제가 항상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통 일반 분들보다는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적다 보니까 지방량이 0.5kg에 따라서 지방률이 좀 많이 변동이 있는 편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종이를 보면은 이 종이가 좀 깔끔해서 제가 이걸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기계보다는 이 종이를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인바디 보는 법을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을 내 인바디 결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 기준치 안에 내가 몇 퍼센트 정상, 표준, 이하, 표준 이상이 들어가는지를 체크하면 돼요. 그 나머지의 디테일한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경우에는 체수분이 표준 범위 29.0에서 35.4 사이에 들어오는 33.5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범위에서도 좀 높은 편에 속하네요. 단백질의 경우 7.7에서 9.5 사이에 8.9로 제가 표준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무기질은 2.68에서 3.28 사이인 3.05, 11.4에서 18.2 사이인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분들보다 적다 보니까 표준 범위보다 이제 밑에 있는 위치로 수치로 나오게 돼요.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수분과 단백질과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결과지상에서 표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너무 큰 차이가 있다 하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이나 대사나 영양적인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골격근과 지방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골격근량이 뭐냐면 뼈에 붙어있는 근육의 순수 킬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키로수로 얘기하는 근육은 이게 이 결과지에서 보여지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체중이 52.8kg에 근육량이 25.1kg예요. 이렇게 보면은 52.8에 25면은 거의 절반의 웃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50%에 육박하는 퍼센테이지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보다는 당연히 대사가 빠르고 근육이 좀 흡수하거나 연소되는 정도도 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변화를 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근육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기초대사량 들어보셨을 텐데 기초대사량은 내가 하루 종일 아무 에너지도 쓰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연소가 되는 그 칼로리를 얘기해요. 제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1352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1100에서 1200대에 많이 머물러 계시는데 1300 어떻게 넘나요? 방법은 하나예요. 인바디 상에서 근육량,
골격근량을 직접적으로 높여주셔야지만 결과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지방량인데요. 체지방량은 말 그대로 킬로그램으로 잰 내 몸에 있는 지방의 무게예요. 제 몸에서는 지방이 7.3kg 있네요. 근데 이 7.3kg로 체지방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 체중 52.8kg에서 7.3kg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가 체지방률이에요. 제 체지방률은 52.8에서 7.3kg가 13.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유추해서 체중과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의 결과 이제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서 BMI라고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만 진단이라고 써있고 BMI라고 써있지만 BMI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신장, 제 키는 164.7cm고요. 제 신장을 제곱으로 곱해서 체중으로 나눈 게 BMI예요. BMI도 저는 표준에 살짝 걸쳐 있는데요. BMI가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지방량이 많으면 마른 비만이라고 불리는 형태에 속해지기 때문에 좀 건강상으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만을 진단하는 지표는 BMI였지만 현 시대에서는 BMI보다는 체지방률을 위주로 건강관리를 하거나 건강상태를 판단하고 있어요. 체지방률이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낮아요? 하실 거예요. 표준 범위가 18에서 28%가 여자의 정상 체지방률이에요. 근데 저는 왜 낮을까요? 제 경우에는 19살 때 10대 때 운동을 시작했어요. 고3 때부터 지금 제가 30살이기 때문에 12년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20대 때부터 쭉 지금까지 큰 변화폭 없이 체지방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건강을 많이 파악하게 되는 생리, 저는 생리 불순이나 생리를 안 하거나 생리가 끊긴 적이 일단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체지방률은 평균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지만 제 건강적으로는 제 항상성과 제 건강 상태가 맞물려져 있어서 제 기준은 운동선수에 가까운 체지방률과 체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아 저도 선생님처럼 날씬해지고 싶어요. 체지방률을 13.8%까지 만들어볼게요.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생리를 안 할 거고 식욕이 더 당길 거고 무기력해질 거고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상태의 체성분이 어떤지를 딱 쟀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평가를 해서 이제 진단을 받으면 되고요. 거기에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솔루션을 잡고 사람들이 체성분을 측정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제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세요. 일단 인바디를 측정했다. 내가 공복에 화장실을 다녀와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측정을 하는 시기가 최소 한 달에서 한 3개월 주기면 충분해요.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3주일 만에 인바디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체지방률이 18%다. 여자가 18%다. 너무 완벽해요. 여자분들이 체성분을 측정했는데 체지방률이 18%에서 23% 정도 사이에 속하면 굉장히 날씬하고 예뻐 보여요. 정상 체지방률 범위는 18%에서 28%지만 이 안에서 내가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씬하고 약간의 근육이 보이고 좀 탄력 있는 몸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 체지방률 범위를 18%에서 23%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18%를 위해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생리가 끊겼다 하시는 분들은 18%랑 내 몸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건강적으로 이상이 생기지 않는 범위 선까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1년, 2년, 3년, 4년,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끔 목표를 잡는 게 좋고요.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과 식사 조절, 이 식사 조절을 단백질을 보충해서 수분과 나머지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서 먹는 동시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되게 할 게 많죠. 단순히 내가 인바디를 쟀는데 근육량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근육량 어떻게 늘려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운동 전후의 식사를 챙겨서 먹는데 운동 전에는 조금 더 운동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탄수화물, 운동이 끝난 직후에는 단백질이 메인으로 되어 있는 풍부하고 영양이 풍부하고 잘 갖추어진 식사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내가 근육통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운동을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운동한 날부터 운동 직후의 식사, 그 다음날과 그 이튿날까지도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지만 장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근육량이 0.1kg씩 야금야금 오를 거예요. 근육량을 높이는 게 체성분 변화가 빠를까요? 지방을 제거하는 게 빠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앞뒤를 다투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요. 제 기준에는 근육도 높이고 지방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근육을 높이는 거에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근육을 높이잖아요. 1kg를 높이잖아요. 체중이 오르고 살이 계속 찌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내가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생활 습관 잡고 식사를 잘 챙긴다면 근육량이 1kg 올라가면 체성분에서 지방이 1kg 빠지는 경우를 저는 임상적으로 정말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지방을 빼기 위해서 맨날 유산소를 하고 맨날 저녁 식사를 정말 조금 먹고 닭가슴살 소세지 하나, 고구마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근육 운동과 또 수분 섭취, 단백질 섭취를 매 끼 식사마다 챙겨서 드신다면 알아서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방을 빠르게 감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답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근육 운동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잡고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근육량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질문이 올라오거나 인바디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이 필요하다면 또 찾아뵙겠지만 오늘 제가 이 알려드린 것들로만 충분히 적용을 시켜봐도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실 거예요. 일단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 몸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체성분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주시고요. 체성분이 바뀌면서 내가 더 몸이 건강해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고 개운해지는 걸 느끼면 선순환 구조로 내 몸에 다시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10년 동안 이 체성분을 좋은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이상에서 정상 체지방률이 10%에서 20%예요. 이 안에 속해 있다면 근육량을 높이는 거에 남자분들은 포커스를 더 많이 두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 근육을 높이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보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다른데 근육량이 내 몸에서 수준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많이 근육을 올려버리면 생각보다 근육의 손실도 빨리 오고 젖산의 그런 해소나 내 몸에 산화질소가 많이 남아있으면서 금방 노화가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이런 충분한 혈액순환에 신경을 안 써주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에서 조금 멀어질 거예요. 때문에 남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처럼 꾸준히 근력운동과 그런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근육에 막 목매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디 컨디션이 막 어깨만 키우고 등만 키우고 하체만 키우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아픈 곳이 없으면서 균형미가 상하 맞고 그 다음에 또 식사도 자유롭게 하면서 보충제는 적당히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내 몸 설계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